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비즈니스 디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제 중국 카트라이더에서 차를 좀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계정은 있는데 차를 못 구하시는 분들,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. 뭐냐면 여기 타이머택에 보시면 1대1 도전 모드가 있습니다. 이거 매니에 거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트랙마다 맨 앞에 보면 여기 VS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뭐 15개 트랙을 한 판당 3번씩 해갖고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해갖고 한번 이기면 58상장계랑 뭐 10코인, 두 번째 이기면 58상자 2개, 세 번째 이기면 58상자 3개, 하나 둘 셋 6개랑 그 다음 이거 2개, 총 한 판당 8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차가 보면은 타이어 마라톤 86일, 그리고 비트 뭐 4일. 차가 없어요. 진짜 거지 계정.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차 뭐가 뜰지, 좋은 캐릭터 뭐 좋은 플라잉팩 어떤 게 뜨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. 렛츠고. 자, 일단 플라잉팩 바로 떴네요. 뭐 만두 플라잉팩, 그 다음에 오라, 모구리 군단병 뭐 캐릭터 펜 떴고요. 차 이거는 X엔진 차가 떴네요. 아이템 차 백기사 X 캐릭터 무제한이 떴고요. 차가 없는 분들은 진짜 1시간 반 투자하면 이렇게 차를 좀 탈만한 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굉장히 꿀팁이죠 이게. 지금 이 이벤트가 제가 알기로 1월 그러니까 맨마다 오! 스펙터 R8X 떴습니다. 와, 근데 중요한 게 저 방금 R8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40만원인가 50만원 주고 뽑았거든요 저는. 근데 지금은 공짜로 뿌리네요. 자, V1도 어떤 게 뜬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캐릭터 무제한이 여러 개 많이 뜨고 있고, 이거는 뭐 뭐죠? 네, 희한한 거 많이 뜹니다. 캐릭터 플라잉팬 뭐 펫, 그 다음 차 무제한, 불량곰 펫 떴고요. 그 다음 이것도 펫이죠. 아, 저거 이름 뭐였더라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드래곤 세이버 X. 자, 캐릭터 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꿀입니다 진짜. 자, 황금기사 X. 자, 이건 별로고요. 자, V1이 좀 떠줘야 되는데 V1이 일단은 루비 상자에서는 안 떴습니다. 깨비 아깝고. 이번엔 90개입니다. 90개 한번 바로 스피드하게 까보겠습니다. 렛츠고 갑니다. 자, 캐릭터 무제한 떴고요. 이게 자, 일단 소익스 떴고, 이거는 이제 시장이죠. 시장 소익스 또 떴고요. 2대. 자, 우니 캐릭터 무제한, 스키드 무제한. 아, 나 이 스키드 이거 좋았는데. 자, 그 다음 블랙윙 오라, 그리고 에어 머시기, 그리고 오라 무제한. 파라곤 X 떴습니다. 와, 이 파라곤 X도 제가 중국 갔다 할 때 당시에 뭐 70만원 80만원 현질해갖고 뽑았는데 지금은 공짜로 줍니다. 물론 S카트라는. 자, 멘티스 X, 셰퍼 X, 그리고 페인트. 자, 폭죽 오라, 디즈니 캐릭터, 교복 디즈니인가? 뭐 아무튼 그런거. 야, 근데 방금 뭐야, 고글인가 저거? 자, 그리고 코끼리 펫 떴구요. 그리고 핸드봉 무제한, 그니까 무조건 무제한이에요. 그래서 그게 좋아. 무조건 무제한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그게 좋고, 일단 V1은 뜨는지 잘 안뜹니다. 일단 V1은 잘 안뜨는데 그래도 일단 뭐 공짜 차라도 이제 몇 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꿀이죠. 오퍼 X. 근데 총룡 펫이 일단 떠야 돼. 총룡 펫이 또 이제 출구의 1대장 펫이라서, 출발 부스터 펫에서 이제 1대장 펫이기 때문에 총룡 펫이 좀 뜨길 바랍니다. 도넛 플레임 펫, 드래곤 세이버. 어, 이것도 플레임 펫 나쁘지 않지 않나? 고글 캐릭터 무제한, 셰프 X, 플랜페. 자, 일단 여기서 한번 스탑하고 돌립시다. 자, 일단 차가 그래도 지금 X가 좀 많이 떠서 그렇지 그래도
좀 떴습니다. 차가 그리고 이제 캐릭터도 많이 떴고요. 와, 유 봐봐. 유 전부 다 유야. 유 유만 해도 지금 4페이지 거의 4페이지까지 뽑았어요. 9105, 9218, 9323, 27, 28, 29, 30, 31, 32개 32개 치장템들을 뽑았습니다. 다시 돌려볼게요. 아, 근데 V1 안 뜨나? 와, 지금 90개 까는 동안 V1이 한 개도 안 떴습니다, 여러분들. 골스브렉스. 근데 다행인 거는 무제한 주니까, 네, 그걸로 만족합시다, 일단. 뭐, 무제한 주는 것만으로 일단 만족을 하고. 자, 플라임팬 떴고요. 자, V1이 진짜 안 뜨네요. 여러분들, 청룡 떴어! 와, 청룡 떴습니다. 방금 뜬 청룡 패시 1대장 패시거든요. 플라임 팬. 자, 보면은 이 떴으면 이제 7차 돼야죠. 이게 1대장 플라임 패시여서. 이 계정은 이제 스피니가 또 이렇게 모아갖고 했는데, 지금 계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. 네, 스피니 계정이 하나가 더 있는데, 이것도 30개, 90개 모았다고 하니까, 이거 한번 두 번째 계정도 봐봅시다. 아까 여러분들 좀 전에 말했던 청룡 패시 3770PC 팔았대요. 그러면은 10만원짜리 뽑은 거예요. 개꿀이죠. 그러니까 차 없으신 분들, 시장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버리지 마시고 1대1 모드 해가지고 1시간 반, 2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좀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계정은 솔라 계정인가요? 저랑 예전에 중국 같은 멸망전 같이 했던 솔라 아시죠, 다들? 진짜 솔라 계정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흑기사, 마괴, 골드 백기사, 그냥 백기사, 제니스, 골든 스톰 블레이드, Z7333. 이거 있으면 많이 다 했죠. 네. 물론 V1이 진짜 안 뜨고 있지만은 이 정도 주는 게 어디야, 진짜. 이 주는 게 어디야. 게임해가지고 루비 상자 30개, 그 다음에 오팔 상자 90개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진짜 개꿀입니다, 이거.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거 한 칸에도 있습니다. 한 칸에도 똑같이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한 칸 썩종이잖아. 의미가 없어요.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. 예? 저는 한국카트에 차만 4만 대 가까이 있어요. 그래갖고 뭐 한국카트 오팔 상자, 루비 상자 받으면 뭐해? 어차피 썩종이야. 어? 슬프네요. 자, 일단 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매니에 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있죠, 밑에. 이거 좀 안 뜨나요? 아니, 어떻게 한 번에 안 뜨냐? 이 치장템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. 그러니까 치장템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치장템이 일단 많이 뜨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치장템 좀 있는 사람들은 V1을 뽑았을 거야. 아마 이 정도 됐으면 충분히. 청룡팬 여기서도 뜰까라고 하는데, 자, 지금 이럴 때 안 뜰 때 한번 이제 와리가리 치면서 U 한번 싹 다 없애주고, 그러면서 상점 한번 갔다가 대기실 갔다가 게임 한번 방에 입장을 했다가 인수 한번 하이 쳐주고 나갔다가 들어가서 오팔 상자를 까면 아이템이 뜹니다. 잘 보세요. 이제 뜰 거예요. 야, 저 캐리 뭐야? 야, 이거 캐리 그 가수 그분 닮았다. 박양규 가수님 닮은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V펜을 지금 어떤 걸로 지금 어떤 회사 거 쓸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. V펜. 왜냐면 이제 중국 카트 앞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. 자, 일단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여러 가지 많이 얻었는데,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봅니다. 뭐 V1이 뜨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예 뭐 없는 그지 계정보다는 이 정도 이제 무제한 어느 정도 획득한. 보세요, 무제 많아졌어요. 지금 캐릭터 아까 전에 뭐 2페이지가 끝이었는데 지금은 3페이지. 지금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요, 1대1 모드 2월 16일까지네요 2월 16일 신맵만 여러분 2월 16일까지예요 이런거. 아무튼 차 없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뿅.